이태균. 이 대결이 재밌어요. 첫 타석은 몰래, 두 번째 타석은 안타. 김선호 투수가 두 번 다 졌거든요. 예. 이기고 싶을 거예요. 적어도 스타 대 스타의 대결인데 김태균이 잘 치지만 김선호 투수는 김태균을 이기면서 분위기 반전을 꾀하려는 게 아마 김선우의 마음일 테고 예. 역시 이번 승부는 정면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변하고 가기 좋습니다. 예. 스트라이크. 모든 공이 바깥쪽에서 지금 컨트롤되고 있는데 김선우 투수가 김태균을 이기기 위해서는 오히려 몸쪽으로 승부구를 던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이제 과감해져야 되겠죠. 예. 역시 변하고 바깥쪽 들어갑니다. 노볼 투 스트라이크. 일단 유리한 카운트를 선점을 했습니다. 예예. 예. 경기 흐름은 상대가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타자와의 승부에서 상대의 어떤 기대를 무너뜨렸을 때 그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예. 3구 변화가 높게 뜹니다. 포수 양의지. 그러나 1루수 최준석 파울 지역에서 타구 잡아내면서 이번에는 김선우가 이겼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말 김선우 투수가 이겼는데 결국은 볼 배합의 승리 같습니다. 예. 공 3개가 다 커브였어요. 그렇죠. 예. 특히나 또 유리한 카운트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면에서 예. 김선우가 유리한